주인의 작업실이었다가 심야 식당이었다가 주말에는 술을 팔기도 했다가 요즘에는 한 공간이 하루에 몇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변신을 하는 카멜레온 같은 곳이 많대요. 그걸 카멜레존이라고 하고요. 종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꽤나 여러 번 달라졌을 우리 마음,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알렉스 아이오노의 As You Need 였습니다. 카멜레존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공간을 뜻하는 존을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흘러나오는 노래에 조금 외로워지거나 쓸쓸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듣는 동안 마음이 점점
한결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라라. 네. 설레는 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니까 사연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팡팡 터진다. 육아 아이템과 신상 정보가 넘친다. 미래 임신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 2019 미베 베이비 엑스포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학여울역 세택에서 미베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매출은 난장판, 판? 수익도 2판 4판, 판? 이러다 망할 판.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 팩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모바일 쿠폰도 싸다니.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 말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 말자.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 배송 여에스더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랄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레인트 숨은 강자 아마존. 당신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여기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주종호님이 저 있잖아요. 누나가 냉장고에 숨겨놓은 닭강정을 찾아서 제 방으로 훔쳐왔어요. 맛있어라. 하하. 하하하하. 네. 정말 호탕한 웃음을 그대로 사연에 써주셨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거죠, 남매가. 남동생이 없는 저도 만약에 몰래 그렇게 나의 먹을 것을 훔쳐갔다 했을 때 조금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놓은 그 닭강정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제 먹어야지 하고 딱 열었는데 없어져 있으면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기왕 드신 거 누나한테 들키지 않기를, 들켜도 꼭 살아남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무사하세요. 네. 김민정님이 초등학생 아들 셋이서 싸울 때마다 애들한테 서로 손잡고 미안해 하라면서 화해시켰는데요. 제가 남편과 싸우는 걸 본 아이들이 저한테도 아빠랑 손잡고 미안해 하라는데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 애들도 화나고 속상한데 제가 억지로 화해시켜서 싫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젠 아들 셋이 싸우면 시간을 좀 주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아이들이 싸우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지는 않고 얼른 화해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분한 감정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울면서도 사랑해 미안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런 행동들이 은근히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분이 영 안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과 민정님이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좋은 영향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두 분 화해하신 거죠? 하셨기를 바래요. 9762님이 예디 저 회사 갔다가 머리채 잡혔어요. 육아휴직 중이신 과장님이 아기 데리고 잠깐 놀러 오셨는데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머리채를 어찌나 세게 움켜쥐고 당기는지 당황했네요. 근데 아기가 뭘 해도 귀염귀염해서 화는 안 나더라고요 하셨네요. 이거 은근 아프잖아요. 놀아주다가 머리채 잡히면 아 이거 놔야 돼 아 너무 아픈 거죠. 웃고는 있는데 정말 그 힘이 그렇게 센 힘은 아닐 텐데 머리채를 잡히면 막 엉키기도 하고 은근 아프셨을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뭐 그만큼 아가가 정말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쵸? 화가 안 나셨다는 걸 보니까 네, 그 상황에 참 걸맞는 노래를 데이식스의 노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어 보자 하고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지금 머릿속엔 이 말을 해야 하나 하나 원하지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어 널 놔야 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 언젠가 웃을 수 있게 네가 웃을 수 있게 괜히 생각나는 우리 웃으며 장난치던 행복한 미래는 I know I know 이제 와서 말할 수는 없어 happy ending 비운 뒤 땅이 굳어지듯이 잠시 아픔을 견뎌내면 반드시 나 대신 널 더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니까 I got to say goodbye right now 한없이 끌어안고 있다 널 나 Stop.
데이식스의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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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다음 생엔 S라인님. 허리 수술하셔서 입원하신 엄마께 다녀왔는데요.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병실 어머님들이 제 신상을 파악하셨네요. 제가 가니까 원래 친했던 사이처럼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님들 수다 주제로 저도 한번 올라갔다 왔나 봐요. 부모님들은 왜 자식 얘기만 나오면 수다쟁이가 될까요? 없는 얘기 얹어서 자랑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크크 하셨네요.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분명히 처음 뵙는데 반겨주실 때가 있죠. 저는 사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인지라 그냥 너가 예원이구나 라기보다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을 보시듯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 아버지 아빠 주변의 지인분들은 뭐 다들 익히 알고 계시니까 네 건강하시길요. 네. 1760님이 딸아이가 농사짓는 게임에 푹 빠져있어요. 밑거름 주고 씨앗 뿌리고 덧거름 주고 수확하면서 나름 큰 보람을 느끼나 봅니다. 자기는 농사가 체질에 맞는다면서 농부가 되어야겠다는데 에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농촌 체험 한번 보내봐야겠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게임으로 하는 것과 편안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손가락으로 농사 짓는 거하고 햇빛 아래서 땀 흘리면서 직접 하는 건 아주 천지 차이겠죠. 그리고 뭐 비나 한번 우르르 오게 되면 다 스르륵 그간 농사 지은 것들이 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아예 모르니까 뭐 어쨌든 근데 게임이지만 농사에 흥미를 느꼈으니까 뭐 실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실제로 해봐 하고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현지님의 신청곡 정승환의 잘 지내요 듣고 올게요. 조차 모르는 내 맘을 들키기 싫어 감추는 게 익숙해져요. 내 기억은 언제나 오래된 퍼즐 같아서 늘 하나씩 모자라 그 조각을 찾고 있죠. 같아서 늘 어딘가 부족한 말들로 끝나버리죠. 잘 지내요 오늘도 망설이다가 건넨 내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니? 나는 그게 잘 안 돼. 이별이 그렇게 쉬울 수 있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눈을 가리고 하늘을 보는 기분이었나?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 아직도 넌 내 앞에 다시 달려와 줄 것만 같은데 떠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다시 내게 돌아와. 꽉 붙들고 있는 손 이제는 점점 차가워져만 가는데 가슴 속에 조그만 빗줄기 모두 사라져만 가는데 햇살 속에 웃는 내 모습이 지금도 난 아른거리는데 아직도 난 못해준 말들이 남아있는데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전현진님의 신청곡 정승환의 잘 지내요에 이어서 소래와 이연호가 함께한 보내야 할 때 보낼 수 있을까 듣고 왔어요. 소래가 그 토이처럼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이 곡을 부른 가수는 이연호 씨입니다. 백성용님이 예디 지난달에 학생들한테 라디오 선물해주셨잖아요. 드디어 받았어요. 그때 사연에 89.1만 나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오 모든 채널이 다 되네요. 감사해요. 라디오는 쿨 FM이 89.1이 아니라 88에서 나온다는 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이걸로 고3 생활 열심히 이겨낼게요. 사랑해요 예디 하셨네요.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네요. 오 써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느낌이 꽤나 뭐 핸드폰이나 뭐 차에서 듣는 것보다 특별하기도 하고 또 낭만적이기도 하고
원래 쿨 FM 공식 주파수는 89.1이지만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88에 나오기도 하고 89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그때 주파수에 맞춰서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라디오가요, 또 그때 마음껏 들이지 못했었는데 4월에 한 번 더 저희가 라디오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뭔가 보내드리는 분들께 어떤 메시지라든지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인이라든지 저희 흔적을 남겨서 드릴 터이니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많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연님이 예디 혹시 저 기억하시려나요?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엽서 적어 보냈던 학생이에요. 아, 저 아프리카 배낭여행 잘 마치고 한국 돌아온 지 3주 정도 됐어요. 벌써. 그동안 시차 적응하느라 이제야 소식 전해요. 항상 날 밝을 때 설밤 듣다가 밤에 들으니까 느낌이 색달라요. 하하. 앞으로 더 잘 챙겨 드릴게요. 하트 하셨네요. 와, 그 편지 본 게 벌써 3주가 지났군요.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3주가 지났다고. 참 시간이 빠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어때요? 밤에 들으니까 더 뭔가 뭔가 갬성갬성하죠?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진 그 엽서에 보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프리카를 갈 거라고 했는데요. 잘 다녀왔군요.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또 사연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길 바랍니다. 1383님이 지난번에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고 사연 보냈는데 예디가 사연 읽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결국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디한테 털어놓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참 제 이름은 서하예요. 그때 제 번호가 1383이라서 예디가 83이라고 불러줬는데 이번엔 꼭 서하라고 불러주세요 하셨네요. 제가 너무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을 때 번호 뒷글자 두 글자를 따서 이름처럼 부르곤 하죠. 찾아보니까 11월에 17살 모태솔로 여고생이라고 근데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가 좋아졌다고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잘 안 됐구나. 아쉽네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면 서한님 마음을 두드릴 누군가가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또 말해줘서 고맙고요, 서아야. 뭔가 털어놓고 싶을 때 또 오길 바래요. 아셨죠? 바지와 카멜라 카베오가 함께한 뷰티풀 듣겠습니다. 박근수님의 신청곡이에요.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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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the way that Gucci look on you amazing. But nothing can compare to when you naked. Now we're backward and too many got you faded. Saying you the one for me, I need to flex it. Started when we were younger. Swear to God that I loved her. Sorry that your mom found out. Guess that we just really had the thunder. Ain't nobody else that I'd be under. Beautiful, beautiful life right now. Beautiful, beautiful night right now. No, no, no.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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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I wish the hours would go slow. How is it 6 a.m.? You're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다 근처 상점에 쇼윈도에 걸려있는 에코백을 사진에 담았다. 갖고 싶어서가 아니다. 가방에 인쇄된 글자가 내 마음 같아서. Tomorrow is bad. 슬픈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그럴 것 같아서. 매일이 내일이 항상 그런 것 같아서. 오늘보다 나은 나를 바라지 않은 지 오래다. 그저 오늘보다 더하지만은 않기를. 오늘 세 번 울컥했으면 내일은 두 번만. 오늘 다섯 번 긁혔으면 내일은 세 번만. 하지만 세상은 어제보다 강도 높은 오늘을 내게 준다.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차라리 게임이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깨졌으니 내일로 넘어가지 않게. 이미 졌으니 이기겠다고 덤비지 않겠으니 그냥 오늘에 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빛이 없는 내일로. 그때의 나는 떠밀려 나아가고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손발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 커지는 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쌓이고 쌓여 자라는 거라면 나는 다시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장희원의 어른이 된다는 건 이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죠.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나를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내일이 오는 게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면 지는 대로 다치면 다치는 대로 또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그럼에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조만간 바로 내일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날의 나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5074님이 저는 타 방송국 드라마 촬영팀의 세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거의 밤 12시 넘어서 종료하기에 보통 집에 가는 길에 듣는데 이번엔 대기하던 중에 사연을 보냅니다. 차 안에서 촬영 마치길 기다리면서 들으니 기다림이 지루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늦은 시간까지 참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드라마 촬영을 하지만 스태프분들의 그 노고는 뭔가 감히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정말로. 어떤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뭐 혹시나 저와 드라마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 스태프분이실 수도 있고, 뭐 마주쳤지만 굉장히 만난 지 오래된 그런 스태프분이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언제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또 마주치게 된다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저 보시면 꼭 말해주세요. 사연 보냈었다고. 아셨죠? 뭔가 수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수다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2045님이 베이킹 책 내는 게 올해는 제 꿈이었는데 작년에 출간 계약을 하고 드디어 올해 봄에 출간합니다. 조심스럽게 베스트셀러 꿈꾸어 보네요.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오, 우와, 저도 이거 한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레시피를 모았었거든요. 파일 정리를 하고, 네, 그 파일들이 몇 권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나의 경험들도 책에 다 녹여 담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뭐 즐겁고 또 때론 참 힘들기도 하고 그랬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제목이 뭘까요? 저는 무조건 제목이 궁금하고, 가게를 하신다면 식당 이름이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꼭. 나오면요. 책 나오면 저 살게요. 꼭 사고 싶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에디킴과 솔라가 함께한 커피 앤 티 듣고 올게요. 오 그댄 오 그댄 오 그댄 은은한 느긋이 닮았지. 목소리는 부드러운 그 손길은 따사로운 그댄 나의 오후의 휴식. 오 그댄 오 그댄 오 그댄 향긋한 커피를 닮았지. 커피 앤 케이크.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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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Baby,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손가락 몇 개를 다 접어도 이유를 다 세지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 넌 부족해. 말해 뭐 이거 아가씨 조물 주의 masterpiece. 터지마자 난 네 말할게. 너 찾아다닌 거래 지구 한 바퀴. 반대로 반대로 넌 내가 왜 좋아? 맞으면 혼나. Yeah. Billion more million no billion trillion. 말해줘 일일이 어?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백만 가지 이걸로 네가 좋아.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한 말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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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I like you, baby. 어디가 그런 쉬지 않고 말해도 끝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론 부족해. Oh yeah. 너가 얼만큼 좋냐고 이 세상 컬러의 숫자를 매줄게. 어렸어도 몰라도 사랑은 더 하고 제곱해, baby.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이 찾아온 듯이 꽃피는 내 맘에 나비가 돼 날아와. 나에게 짓에 난 또 설레잖아.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백만 가지 네가 좋아, baby.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한 말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무려도 예쁘네. 빌러 영화는 싫은데 너와 함께면 열 번을 받아 오케이. 폼에 나를 위해 주네. 5-star S-line 몸매 6S 반전 배달게. 네가 좋은 이유 got me. Yes, me. 에디킴과 솔라가 함께한 커피 앤티, 그리고 7423님의 신청곡 위너의 밀리언스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K73328813님이 방학 때 친구 생일이 있었는데 그게 개학하고 나서야 생각났네요. 아, 제 생일 땐 친구가 깜짝 파티도 해줬는데 저 어떡하죠?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유유유. 이게 방학 때, 방학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게 개학하고 나서야 생각난 거면 또 꽤나 지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막 정신없이 일상을 돌고 돌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조금은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뒤늦게나마 축하했던 마음을 제때 축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잊어버려 버렸어 라고 하면서 선물과 뭐 어떤 쪽지라도 메시지라도 뭐 간단한 편지라도 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뭐 같이 밥을 먹어도 좋고
어쨌든 같이 보내는 시간을 하루는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친구도 이해해 줄 거예요. 서운함도 없어지고. 아셨죠? 네. 5504님이 이번 주에 친구들과 난생 처음 스키장 가기로 했어요. 끝나가는 겨울이 아쉬웠는데 스키 타러 간다니까 신나기도 하고 서른 가까이 살면서 처음 타보는 거라 무섭기도 하네요. 하셨네요. 난생 처음 스키장이라 그동안에는 그 스키장 눈이 날리는 그 스포츠와 친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저도 사실 겨울마다 그렇게 겨울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편은 아닌데 처음 갔을 때는 어렸을 때 갔어서 참 이 눈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저는 항상 궁금해는 하는데 궁금함을 입 밖으로 막 내뱉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제가 궁금해하고 있다가 나만의 답을 찾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질 않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도대체 너는 세상에 참 궁금한 게 없니? 이런 호기심이 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처음 스키장을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처음 스키를 타볼 때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라 약간 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신나는 흥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내려갈 때 나 잘하지? 하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초급인데 좀 높은데 도전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높은데 올라가는 거 좀 좋아했었거든요.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뭐 탁자 위에도 올라가고 문지방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셔서 안전하게 잘 아주 신나게 타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터보의 화이트 러브입니다. 스키장 하니까 떠올랐어요. 듣고 올게요.
출근길 지하철, 엷은 미소와 함께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저, 실례합니다. 아, 네. 무슨... 아, 혹시 그 옆에 자리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오, 감사합니다. 자기야, 여기 자리 났어. 이리 와서 앉아, 자기야. 와서 채워주세요. 이 아침 비어있는 저의 옆자리. 당신의 모닝 파트너 박은영의 FM 대행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많은 민족이 모여있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독특한 히피 문화를 만들어낸 곳으로도 유명하고 스캇 맥킨지가 노래하는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조승연의 Good Morning Pops.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사 한 구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노래는 송수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유난히 힘들었던 날 퇴근하는 길에 찾아 듣는 노래가 있어요. 루시드폴의 고등어입니다. 특히 루시드폴이 나긋나긋 속삭이듯이 부르는 마지막 가사.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가사를 들으면 지친 저를 스스로 다독이곤 한답니다. 가끔 듣다 보면 눈물 한 방울도 흘러요. 이 노래 꼭 같이 들어요.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네요. 송수현 님이 신청하신 루시드 폴의 고등어 듣겠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오늘 이 하루도 루시드 폴의 고등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한 구절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4161님이 과외 선생님이자 학교 선배님을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려요. 이미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하셨네요. 아, 자꾸 그냥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뭐 이 정도로 깊게 고민이 된다는 건 사연을 보낼 정도로 이건 이미 마음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났을 때 두 번을 만나는 동안에 그 선생님이자 선배님께 반하는 그런 순간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뭐 첫눈에 빠지기도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뭘 알면서 물어요. 네. 다 알면서 스스로. 0158님이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돼서 답답하네요. 지금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얼른 성공해서 예원 누나랑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갈 길이 머네요. 휴. 하트. 사연에 이름이 없는데요, 여러분.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뜬금포로 프로포즈를 했던 분이 계세요. 종환님. 맞죠? 네. 밖에서 찾아봤는데 맞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진짜 뭔가, 이게 되게 장난같이 귀엽게 애교있게 보내는 사연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쭉 읽어보면 막 엄청 장난치는 것 같지 않고 진지한 것 같기도 해서 더 웃겨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다시피 참 좋은 기운을 주는 건 확실하네요. 우선 시험은 응원해드릴게요. 네, 자세한 얘기는 시험 붙고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러분 최근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10분에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에서 동시에 퀸의 라디오 가가를 방송하기로 했어요. 이걸로 새로운 기네스 기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전에 설레는 밤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참, 참 소름 돋기도 하고 이 시간 전 세계에 라디오 가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쵸?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퀸의 라디오 가가.
Dressed like a daydream. So it's gonna be forever. It's torture. Don't say I didn't, say I didn't warn ya. Boys only want love if it's torture. Don't say I didn't, say I didn't warn ya. So it's gonna be forever. Queen의 Radio Gaga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까지 들었습니다. 8411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박진수님이 군대 막내 시절 누나 다른 라디오 하실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곧 전역합니다. 크크. 원래 태어나서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군에서 누나한테 기댔네요. 그동안 아이디가 없어서 사연 못 보냈는데 말년 휴가 나온 김에 생각나서 가입하고 보냅니다. 아직 군생활 좀 남은 제 친구 현기에게 이제 복학해서 학교생활 할 저에게 애교 섞인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너무 길면 안 읽어주 너무 길면 안 읽어주실 것 같아서 적당히 썼습니다. 적당히 썼대요. 적당히 쓰셨는데도 사연이 꽤 긴데요. 새롭네요. 제가 DJ를 하는 동안에 뭐 수능을 치르고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런 걸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참 제가 DJ석에 꽉 앉은 지 꽤 좀 그래도 오래되었나 봅니다. 군생활을 진수님의 군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정도면 끝에 애교 섞인 응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형기님 그리고 진수님 군 생활 남은 생활 잘 하시고요. 그리고 복학해서 학교 생활도 잘 해야 돼요. 알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힘드네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요. 아이, 참.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요, 이제. 기대하지 말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네요. 하시면서.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대신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피디님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할 때도 있고, 저를 대신해서 피디님이 죄송하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네. 응원해달라는 사연이었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네요. 어쨌든, 힘을 불끈 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0846님이 오랜 친구에게 빌렸던 돈을 5년 만에 갚았네요. 빌릴 때도 빌린 이후로도 별말 없던 친구에게 늘 미안했는데 이제야 갚았어요. 친구야 미안하고 고맙다 하셨네요. 이건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성사시킨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08 사용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그렇게 묵묵히 기다려주는 친구분도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간의 고민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두 분 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만큼 소중한 친구니까 또 선뜻 빌려주신 걸 거고 어쩌면 그래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서로의 믿음, 의지, 서로에게 기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힘을 줄 수 있는 감정들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은 K-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듣고 올게요.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 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falling down. Thank you.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맘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 살고 추억에 울어도 늘 너를 잊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숨을 삼키는 마음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든다 믿는다 사랑 사랑은 다시 또 온다 K-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에 이어서 3477님의 신청곡 바비킴의 사랑 근원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수키님이 육아 퇴근하고 이어폰으로 방송 듣고 있어요.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쪽잠 자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니 그것도 추억이 되네요. 이제는 아이가 꽤 커서요. 밖에 나가고 싶으면 응, 응 하는 옹알이 수준의 말로 현관문 앞에서 신발 들고 절 쳐다봐요. 저의 어렸을 때와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나가자고 했대요.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하지만 귀여운 모습인데요. 그 강아지처럼 현관 앞에서 응응 끙끙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엄마 밖에 나가서 놀자 TV 그만 봐 막 이러겠죠. 아 이런 모든 순간들이 참 큰 추억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꿀꿀 허니님이 잠도 안 오고 해서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으로 야참 해먹었어요. 부침개로 모둠찌개 끓이고 남은 정종을 살짝 데워서 마시니 정말 꿀맛이네요. 혼자 곰돌이 인형과 대화하면서 먹으니 더욱 좋아요 하셨네요. 아 예능 프로그램 그 나 혼자 산다 보면 윌슨이라고 곰돌이 인형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식탁 맞은편에 곰돌이 인형을 안 치고 대화하면서 밥을 드신 거죠? 참 아기자기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은 정종을 살짝 데워서 인형과 대화하면서 참 나른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잘하셨네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다음 곡은 최근에 미국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컨트리 가수일 듯한데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t rains, it pours, but you didn't even notice. It ain't raining anymore. It's hard to breathe when all you know is the struggle of staying above the rising waterline. Well, the sky is finally open. But you're stuck out in the same old storm again. You hold tight to your umbrella. Well, darling, I'm just trying to tell you that there's always been a rainbow hanging over your head. If you could see what I see, you'd be blinded by the color. Yellow, red, orange, and green, and at least a million others. So tie up the bow, take off your coat, and take a look around. 'Cause the sky is finally open, the rain and wind stop blowing, but you're stuck out.머스 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에 이어서 슈퍼 왓에버의 캐서린 위드 AK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참 주목할 만한 미국의 3인조 밴드의 곡을 듣고 왔네요. 0281님이 자취생인 오빠 집에 엄마 대신 반찬 전해주러 들렀어요. 근데 밥 잘 먹고 지낸다던 오빠의 말과 달리 냉장고엔 물이랑 전에 보내줬던 반찬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설에도 바빠서 얼굴도 못 봤는데 그동안 얼마나 오빠가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리네요. 엄마가 보셨으면 어떻게 느끼셨을지 뭉클해지는 밤입니다. 하셨네요. 0281님도 참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잘 먹는다고는 했는데 또 혼자 살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대충 챙겨 드셨나 보네요. 동생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뭐 0281님이 어머님 대신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러세요. 오빠 이러면 엄마가 걱정을 해 안 해? 어? 이거 너무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냉장고. 냉장고 꼬리 됐다. 정말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 오빠가 뭔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하지 않을까. 아 갸우시에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려야 될까요? 회초리 들어야 될까요? 자, 4858님이 바리스타인 막내딸이 밤 12시부터 일해서 새벽 7시에 퇴근해요.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딸 생각하면 엄마로서 괜스레 미안해져요. 그래도 젊을 때 고생하는 거니까 응원해줘야겠죠. 전유미 화이팅 하셨네요. 아, 바리스타 너무 멋진데 이 일하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네요. 그쵸? 그래요. 이런 시간들도 정말 말씀처럼 젊을 때 할 수 있는 고생인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다 스스로에게 밑거름이 되고 또 추억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이겠지만. 그래요. 전유미 화이팅이라고 엄마가 외쳐주셨습니다. 따님 듣고 계시다면 아주 힘을 호랑이 기운이 솟았으면 좋겠고요. 복세편살 부인님이 신청해주신 정진우의 달 들을게요.
넌 눈빛 푸른 새벽 그 불빛에 흔들리는 네 꿈결 같은 얼굴이 날 위태롭게 해 사랑일까 붙잡는 끈일까 계속하면 난 복세편사의 부인님의 신청곡 정진우의 달에 이어서 장재인의 나의 위성까지 듣고 왔습니다. 매일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좀 외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예디 언니 진짜 왜 이렇게 이뻐요? 어떻게 해야 언니랑 친해져요? 유유 K73268837님 울지 말고요 예쁘게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설밤 들으면서 사연 자주자주 보내주면 금방 친해집니다 왜 친구도 연락하면서 자주자주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생각보다 쉽죠 그니까 그만 울고요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포스포레센트의 Song for Jula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원이었습니다.
I will not open.